방우도 저 방패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일단 이벤트를 봅시다. 이벤트 드래그 잡으면서 쟤네들 도망가는 거 봐. 저거는 아까 먹었죠? 그 상자.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와, 이 치사한 자식! 치는 거 보소? 하지만 경험치 많이 늘려? 아, 도망가는 거 봐. 오케이. 자, 여기 오면은 일단 이벤트가 진행이 돼요. 아, 그때! 빨간 머리 형? 이쁜 이쁜 친구들이 있네. 아들은 백작 부인에게 여태까지 사정을 설명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체스터님의 말은 사실이었던 것 같군요. 영화 클로즈요? 성의 이변을 막아달래요? 어, 알았어. 야, 일단은 얘들한테 말 걸어주고요. 체스터가 이상한 물건을 흘렸어. 뭔가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당신에게 줄게. 이렇게 상하권반을 얻을 수 있죠. 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고 엘리자베타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뭐 먹을 거 없으니까 열심히 해줄게요. 오, 이거. 아, 너 일로와! 와! 어, 치사한 자식, 저거. 자. 오! 네, 떨어져 주고요. 아, 잠깐 도망가면 되죠? 자, 죽을 것 같다. 그럼 빠르게 반스런. 네. 죽을 것 같다 싶으면 빠르게 반스런. 네. 네,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도망가는 것도 네, 중요합니다.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앞만 보고 가는 남자는 매력 없어요. 뒤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뒤로 빠질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죠? 이렇게. 두 개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에덤 산맥에 빙혈동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아니지. 아, 기다려봐. 여기 말고, 여기. 산맥 내부? 산맥 내부, 여기다. 네, 여기서. 여기서 레벨업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야. 여기 지금 경험치 잘 주나? 경험치가 얼마나 좋은 거지? 조금씩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네. 잡기는 얘가 훨씬 더 쉽거든요. 일단 경험치가 어느 정도 들어오긴 해요.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짧게 잡는 게 나아요. 아 이거 근데 버프 유지가 안 되네. 몹이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버프 유지가 안 돼요. 저 뭐냐 경험치 버프 유지가 안 돼가지고 별로 안 돼. 탑이 훨씬 더 많이 먹긴 해요. 많이 먹긴 하는데 적들이 세가지고 그런 거지. 세가지고 다른 데서 좀 먹었는데. 이거 봐봐, 얘 목들 봐봐. 진짜 그런 진짜 지금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싸우니까 열 받아가지고. 랄랄랄라. 아 얘네들 500마리 잡는 퀘스트도 있네. 스팀판 퀘스트에 위치 이 메이드들 500마리 잡는 퀘스트 있네. 얘네들 500마리 잡는다. 아니란 거 아니야. 자 여기 말고 이쪽으로 가서 레벨업 하자. 여기서 레벨업을 할게요. 여기서 얘네들 잡아가지고 레벨업 하자. 여기서 레벨업 하는 게 나을 것 아나. 그리고 아이템 하나 메이드랑 500번 한다고요가 아니고 메이드를 500마리 잡아야 되는 네 퀘스트가 있네. 메이드 잡는 거 저 그리고 한 개 안 얻은 게 있거든. 뭔가 빠뜨린 것 같아. 아 도망 좀 그만 가. 도망가. 와 친구들 도망가는 거 미쳤어 진짜로. 진짜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일단 아이템 얻으러 갈까? 아이템 얻으러 갈게요, 아이템. 여기 1번 주 저기 일단은. 미스 다음 자 그래픽 바뀐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스 8 플레이했을 때 그래픽은 진짜 너무나도 실망했어요. 이게 2018년도인가 9년도에 나온 게임이 맞나? 네. 싶을 정도로 그래픽이 부리더라고요. 네, 차라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예 그냥 회귀해가지고. 셀세타에서 저는 먼저 실망했다고요? 아세요? 셀세타가 2011년도에 나온 게임이죠? 2011년도인데 그 정도면. 네, 근데 여러분들 확실히 근데 파이널 판타지 이런 거랑 비교해보면 좀 많이 실망할 만하죠. 파파는 천재긴 하지만. 여기 조심해서. 네, 이거 먹어주고요. 자, 그리고 1번 주유적의 절벽 아래로 일단은 내려가야 돼요. 여기에도 그 뭐냐 아이템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디였지? 이런 거 되게 귀찮단 말이지. 어느 쪽에 있어? 이쪽은 아니죠? 이쪽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고. 또 들어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이스 세븐은 나온 지 엄청 오래됐죠. 이거는 엄청 오래된 게임이어가지고. 맞아요. 요즘 동료 시스템들이 좀 호불호가 갑니다. 아, 역시 아직 컨트롤 죽지 않았어. 이쪽에도 있었나? 뚫는 길. 이쪽에는 뚫는 길 없죠? 네,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길 없겠지? 저 밑으로 떨어져 볼게요. 오케이, 여기 아닌 것 같고 됐다, 가자. 이제 티그레이 유적장에 가서 여기도 뚫을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로 가야 돼요.
와우! 한방에 터져버리네. 자, 조심합시다. 오케이. 아이템 먹어줬고요. 자, 이제 발레스타인 성 가가지고 레벨업을 해줄게요. 얻을 거 다 얻었죠? 와씨. 어, 저리 가! 야, 일로 와, 일로 와. 어, 저, 치사한 자식, 저거! 어, 오케이, 잡았다. 어, 왜 이렇게 잡기 힘들게 해놨냐. 아, 진짜 여기 나오는 몹들 되게 얄미운 것 같아요, 네. 치사하게 해놨어. 그렇게, 네, 어, 치사하게 해놨어. 이 정도 업했으면 잡을 수 있으려나? 네,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한번 잡으러 가볼까? 일단은 요거 먹고요. 요거 먹고. 은재 펜던트. 보스 잡으러 가볼게요, 한번. 아, 잠깐만. 어우, 야, 너무 많이 나는데. 레벨은 많이 올려놔가지고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아, 아깝다. 아, 이거 처음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처음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야, 잠깐만. 아, 야, 씨. 아, 살려줘! 열받네. 거의 다 잡았는데.
아, 젠장! 아, 캠 때문에 피가 얼마나 많은지 안 보인다고요? 아, 그러겠네. 그거를 미리 얘기해주셨으면 제가 캠을 치워드렸을 텐데. 일단은, 이번 것까지 한번 해보고. 아, 피 조금 남았는데, 자꾸 죽네. 피가 자꾸 한 500! 한 400, 500 남고 죽이네. 아, 죽네, 자꾸. 잠깐만요. 요거 이렇게. 살짝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놓을게요, 요렇게. 아, 저런 거에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되는지.
망했는데? 아, 요거는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맞았네. 아니, 이렇게 많이 맞지? 저거에서 맞으면 안 되는데. 저 궁 던지는 거, 궁 던지는 거에서 너무 많이 맞네. 저기서 맞으면 안 되는데. 미치겠다 진짜로. 그냥 아예 물리공격 될 때만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나. 와, 아니 이렇게 많이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걸 초반부터 너무 많이 맞고 시작하네.
와, 씨. 집중하니까 깨네. 오케이. 피 11 남아가지고 질 줄 알았죠, 여러분들. 와. 얘가 근데 좀 어려워요. 이 보스가 좀 어려워요. 이 보스 잡으면 나머지 쉬워요. 그렇지, 얘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금방금방 진행할 수 있어요. 이제 동쪽으로, 아까 여기가 동쪽이었지. 서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몸이 바뀌었죠? 아, 뭐야, 왜 이렇게 세? 자, 얘네들 잡아가지고, 여기서 레벨업 시도를 해줘야 돼요. 얘네들 몸 바뀌었으니까 이제 점수도 잘 들어오고. 얘네들은 잡지 말아야 돼. 일단은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아, 드디어 얻었다. 좋아. 배틀 실드. 배틀 실드 얻고. 네, 여기서 더 얻을 거 없죠? 자, 여기서는 기아의 무스키면 보이죠? 나발 강서 얻어주고요. 오케이, 여기 등록. 아니, 야, 아니, 2단으로 때려가지고 날 떨어뜨리네. 오이, 더러운 자식들. 여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주세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아이템이 나오고. 나발 강석 얻어주고요. 오케이, 안 맞고 잘 지나왔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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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주교 있죠, 주교? 오, 그대는 아돌군, 설마 자네가 이런 곳에 있으리라고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돌은 여태까지 사정과 엘레나를 찾으러 왔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런가 엘레나가 사실은 나를 이런 장소에 가둔 것은 제스터군이라네. 성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변해버린 직후의 일이었지. 그때 약간의 전 제스터군과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그는 시계탑에서 조각성의 힘을 해방시킬 것 같다네. 지하 영맥의 간섭하기 위해서 페르가나 각지에 숨겨져 있던 조각상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 있는 듯해. 그러니까 그 결과 조각상에 봉인되어 있던 힘이 조금씩 새어나와서 주변의 말을 활성화시켜 조각상에 있는 위치를 알려주게 되었지. 그것이 백작의 흉계인 것 같더군. 그렇구나. 아돌프? 테스터군을 막아달래요? 예배당 안에는 성의 지하수로 통하는 비밀문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만들어진 것이 내가 주교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어서 진리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하수로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지하수로가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자, 그러면 일단은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로 동쪽의 랑으로 일단 가세요. 아, 요거까지 확인했으면은, 요거까지 확인했으면 일단 레드몬트 하겠습니다. 다들 자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추천 제차 풀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페랑으로 일단은 가줍시다. 오, 더럽게 아프네. 와, 잘 지나갔어. 좋아, 완벽해. 뭐야, 저거 왜 저렇게 진짜 빙글빙글 도냐? 오, 쉣. 여기 돌신발 필요하네요. 돌신발을 신어서 여기 여기에 돈 있을 거예요. 돈 냄새는 제가 잘 맞죠? 이렇게 돈을 얻어주고. 아! 잠깐! 여기 뭔가 있죠? 나발 광석. 이스3 페르가나의 맹세가 이스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재밌대요. 이게 제일 재밌어요. 제가 볼 때. 적들 난이도도 꽤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음악도 좋은 편이고, 특히 구성이나 이런 것도 좋은 편이고. 이 정도면 거의 10점 만점에 10점 아닙니다. 이 정도 게임이면 거의 10점 만점! 아이고 10점 만점에 10점을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게임이죠. 자, 여기서 레벨업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 지금 저 창 들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을 갖다가 잡으면서 자, 여기 들어가면 피 다 차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레벨업을 하라는 거죠. 아! 도망가! 자,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세죠? 더 하고 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경험치 잘 오르죠, 아직까지는? 원래 이 정도 경험치 오르는 거면은 한 2억 더 하고 갈 것 같아요. 이런만 하고 가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피지컬로 눌러버리게. 이제부터는 보스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죽을 뻔했네. 와, 적들 근데 진짜 엄청 세다, 여기. 적들이 엄청나게 세.
오케이. 레벨업 했다. 갑시다. 어? 보스 잡으러 갑시다. 이 똥개는 구석에서 잡아줘야 돼. 구석에서. 이제 쉽죠? 네. 아까 그 녀석이 어려웠던 거예요. 동쪽, 동쪽 해랑에 있던 보스가 좀 어려웠던 애. 그러면은, 숫자가 얻었고, 일단 동쪽 해랑으로 가요. 이제 애들한테 맞아도 뭐, 네, 간지럽죠? 자, 여기다 건반 끼워놓고, 자, 여기다가 십자가 끼워놓고, 여기다 파이프 설치하고, 하면은 지하수로로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 거 힘들었다. 벌써 12시가 넘었네. 자, 여기서도 어차피 여기서 노가다 일장 저기 보이죠? 저기 지금 뭐냐 저 뭐냐 상자 보이죠? 저기서 노가다 해야죠. 저기가 진짜 최적의 노가다 장. 여기서 노가다 하면은 랩에 진짜 순식간에 금방 올려요. 다음 보스 전투까지 올릴 거 랩에 저기서 금방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잡지 말고 그냥 무조건 넘어가요. 그 다음 위로. 처음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은 위로. 도착. 오케이. 그러니까 다들 조용하네.
여기서 레벨업 하면은 금방 하죠. 아마 40까지 찍을 수 있어. 지금 벌써 38인데 방금 전에 레벨업 했는데 벌써 또 레벨업 하기 시작했어.